홍현호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한 단어 한 문장의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손현호 팀장님은 오늘 심각한 낙폭 과대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그동안 지난달, 지지난달 시장에 많은 조정이 있었을 때 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낙폭 과대되어 있고 아직 회복하지 못한 그런 업종으로 저희가 공략을 해보면 조금 더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자, 손현우 팀장님은 이렇게 심각하게 낙폭 과대되어 있는 업종, 섹터 어떤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2차 전지 중에서도 전고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간혹간혹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수급이 노골적으로 들어온 시기는 아마 어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때도 어떤 시세나 맥점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잘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투자하신 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안전하게 꺼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꾸준하게 드렸었는데 그 외인과 기관이 2차 전지에 대한 발톱을 어제 오후부터 보여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이제 전문가님하고 앵커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금리 하락에 대한 시점은 저는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점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도 7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미국에서도 꾸준하게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있고, 12월까지도 기준금리 동결될 것인데, 기준금리 인하를 언제 할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내년 상반기는 조금 빠르다. 내년 하반기가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가까운 신뢰로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대감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겠지만, 공매도 금지가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변동성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슈팅 나왔다가 그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다시 한번더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손 팀장은 시장을 그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분명히 기준금리 인하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우상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확실하게 빡 나왔을 때는 슈팅이 나오겠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한 투자자들은 아, 내가 사실은 내년 하반기까지 이 성장주들을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호재가 나와버렸네.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성장성 있는 섹터에 약간 박스권 중단부나 고점부에 물려 계신 분들이 이게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금리 인하 뉴스가 너무 빨리 나오면 빠르게 치고 나간단 말이죠. 내가 대응이 다 되는 사람이면은 빠르게 슈팅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송한 시청자분들은 변동성이 크게 작용하면은 이제 긴장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 부분 때문에 저는 결코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그나마 적었으면 좋겠다. 테마주는 변동성이 크면 좋지만 성장주는 변동성이 작아서 우리 시청자분들 안전하게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네 가지나 나왔습니다. 일단 GM에서는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발표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소재용 리튬 생산 공장을 첫 준공했다는 뉴스 두 번째가 나왔고, 세 번째 이게 가장 큰것 같습니다. 4세대 2차 전지 기술 개발 사업을 위해서 13년 만에 예비 타당성 통과가 되었다는 건데, 성장성 있는 배터리는 니켈, NCM 배터리 될수 있고 LFP 배터리 될수 있는데 우리가 꿈의 배터리 하면 다들 전고체 배터리가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가장 큰 탄력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 전고체 배터리 중심은 역시 삼성 SDI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연구소 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을 가동하면서 하반기에 전고체 배터리 샘플 생산을 하고 2027년 양산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너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급 동향이 개인 투자분들에 의한 수급이었다고 하면 제가 조금 중립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 그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고체, 2차 전지 안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낙폭 과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어떤 종목들을 그럼 체크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 TSI라는 종목인데요. 활물질, 도전제, 결합제, 용매 이런 소재들을 혼합 믹싱하는 공정 장비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이나 LG, SK 등의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둥글둥글하게 배터리 제조 3사로부터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번 주에도 270억 원 규모의 믹싱 시스템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좀 테마가 많습니다. 어떤 뭐 니켈 카드뮴 배터리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고 네. 어떤 LFP 관련 종목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데 삼성 SDI가도 미싱 공정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로 부각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차전지 믹싱 전문 기업인 TSI가 바닥 탈출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 TSI 같은 경우는 2022년 연간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TSI도 어떤 2차전지 업황 불황에 대한 우려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실적이 조금 훼손은 됐지만 그래도 이제 리포트에서는 이제 완성 배터리 셀 3사에다가 네. ACC나 원, 그다음에 마로 같은 해외 2차전지 배터리 기업을 OEM 매출처로 새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2025년까지도 매출을 키워나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 퍼가 TSI 같은 경우는 업종 퍼가 69.2인데 올해 2023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퍼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년 2024년 연간 실적을 가정치로 봤을 때는 12개월 선회 퍼가 12.03이기 때문에 업종 대비 저평가 매우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후 바닥권에서 오늘 단기적 슈팅이 나왔는데 수급동에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3거래일째 외국인 투자가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가장 큽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집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윗꼬리가 살짝 달려있지만 21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가 추이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단기 수익 관점을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은 간단하게 체크해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이고요. 너무나도 유명한 종목입니다. 네네. 모아가시다 보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부품용 소재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음극재, 우리가 음극재 보통 흑연으로 만들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실리콘 음극재를 통해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주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음극재가 흑연이 아닌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있을 때는 가장 강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IMM 크레딧 앤 솔루션이라고 하는 사모펀드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이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얻은 자금으로 전고체 배터리 소재 제조용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실수혜가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SK온에다가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하기로 단일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대주 전자재료는 실질적으로 실리콘 음극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실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이랑 주가 추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21선 위를 안착을 한 것도 모자라서 우상향 추세 보여주고 있고요. 61선 어제 돌파했고 수급 동향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손절을 잘 못해라고 하신 분들은 대주 전자재료를 유심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낙폭이 좀 과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두 종목 대주전자재료와 TSI 한번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그럼 이 키워드를 심각한 낙폭 과대 이 전고체 배터리 2차전지 쪽에 관련된 키워드를 김덕호 대표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자, 김덕호 대표님은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네, 저는 좀 CIS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오늘 장중에 좀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다가 좀 일부 매물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만은 일단 C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고체 강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번에 이제 2주 전에 나온 이슈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산통부 예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국책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구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실질적인 총책 역할을 하는 게 이 CIS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총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세부 과제도 CIS가 참여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국책에서 지금 밀고 있는 그러니까 최근 배터리 가격에 대한 논쟁 때문에 뭐 결국은 이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쟁력이 뭐 중국 시장에 많이 뺏긴다는 위기감을 의식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 이제 산통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감한 투자를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간 오랫동안 실적을 좀 만들어 왔던 CIS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CIS를 이제 1년, 2년 넘게 이제
가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꽤나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250일 누적 기준으로 이제 뭐 매수 순매수 현황을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한 200일 경과를 하면서부터 이때부터 다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의 가격과 비교를 했을 때도 외국인들의 유입에 따라서 주가 반영이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좀 이렇게 매도를 그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의 보유자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CIS까지 2차전지 전구체 배터리 관련 쪽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확인을 해주시고 추적해보시기 바랍니다.